오늘은 제산 둘레길 19강 위태에서 하동호를 걷습니다. 오늘 걷게 되는 19강은요, 평상남도 하동군 옥정면 유태리와 하동군 창암면 평천리 하동호를 잇는 지리산 둘레길로요, 지리산 남쪽 권역에 속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은 다 아름답지만 19강이 위태마을에서 하동호 구간이 제일 계절에 관계없이 가장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그동안은요, 낙동강 수계권의 물길들을 지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섬진강 수계권에 들썩이 되는데요,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물들이 북쪽은 낙동강이 되고 남쪽은 섬진강이 됩니다. 지리산 자락의 큰 댐인 하동호가 오늘의 정점입니다. 아, 멧돼지를 쫓나요? 뭐 잉잉 막 소리가 납니다. 유태마을도 한번 뒤돌아보 갑니다. 담어 넘어 표지석을 또 지나가네요. 이정표가 있는 뒤쪽에 바로 물레방아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유태마을과 공항마을 주민들이 오가던 마실길이었지만요, 비교적 높은 고갯길로 예전에는 진해자까지 마을 논들이 있어가지고 밤늦게 수확을 끝낸 마을 주민들이 횃불을 박혀 지게를 쥐고 고개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둘레길은요, 아주 넓직하게 산족을 싹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 걷기에 정말 좋습니다. 우측에요, 지리산 능선을 보며 걷기에 좋다는 주산에 오르는 등산로 표시기가 좀 자리잡고 있네요. 멋진 아주 대나무 숲길이 나왔습니다. 멋진 대나무 숲길에 취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시면 안됩니다. 표시를 잘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멋진 숲길을 걷고 나오니까요, 바로 인도길이 좀 나오네요. 하동호 9.2km입니다 바로 좌측으로 확 꺾이네요. 지리산 둘레길 걸을 때는요, 농작물에 절대 손대지 말아주세요. 네, 마을 주민들께서 애써 갖고 온 자식과 같은 정말 재산이거든요. 많은 걸 가지고 있네요. 좋은 날에 매실 와인을 드시랍니다. 인적이랑 전혀 없는, 네, 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이번 구간 중에요, 두 번째 오르막을 오르는 궁학마을로 가는 뱀배알길이 이제 시작되는 코스입니다. 극경사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오르막입니다. 좌측으로 급격히 경사길 올라가는데요, 바축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길 힘들긴 해도요, 그래도 둘레길 정비는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경사길은요, 그렇게 길진 않고요, 짧게 경사가 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걷기 좋은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풍도 들고요, 낙엽도 좀 떨어져 있고. 이쪽 길도요, 야자매트가 다 깔려있어서 푹신푹신하니 낙엽까지 있으니까 또 걷기 아주 좋습니다.
적도요 반다 가슴곰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정말 다른 것보다 이게 이정표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부담 없이 걸을 수가 있어요. 하동호 7.4km 지점에서 좌측으로 확 꺾여서 포장도를 걷습니다. 자, 이정표 잘 보시고 좌측으로 적색을 보고 항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악마을인데요. 궁악마을은 마을터가 활에 먹처럼 휘어졌다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마을은 온팍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마을 앞을 흐르는 물은 낙동강에 제2 지류인 덕천강으로 함유한다고 합니다. 이곳 궁악 내에서요, 양이터제까지는 꾸준한 시멘트가 오르막길인데요, 경사가 급하지 않아 걷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들깨 수확을 다 끝내고요, 호미도 제게 의자랑 같이 걸어져 있습니다. 내년 봄을 기억하겠지요. 반갑습니다. 할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네. 반갑습니다. 우와, 멋진 대나무 숲길에 나왔습니다. 갈림길에서 좌측은 둘레길이 아닙니다. 직진입니다, 직진. 좀 경계하는 의미로 좀 짚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주 심어놨는데,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을 삼판하나요? 나무들을 엄청 잘라다 지금. 양터이째 도착했습니다. 인제 내려 당시에요, 양씨와 이씨와 피난을 와서 터를 잡은 양이터 마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양터이째 정상에는요, 명사들의 돌 작품들이 일부 있다고 하네요. 이제 양태이들 지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려설 일만 남았습니다. 이곳은요, 그래도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길을 따로 내려가니까 상당히 또 걸을만하고 좋습니다. 우천시 계곡이 범람하고 미끄러워져 위험하면요, 인덕길로 우회전하라고 여기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작은 계곡도 한번 건너갑니다. 가지가 참 특이합니다. 정말 비가 오면 저쪽 우회를 해야 되겠네요. 작은 겨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오면 엄청나게 물이 넘치겠는데요. 아, 정말 멋진 대나무 숲길이 나왔습니다. 이곳 길은요, 상당히 대나무가 많습니다. 하동호 3.2km가 남았네요. 또 나타난 멋진 대나무 길입니다. 아, 이쪽은 대나무길 상당히 많습니다. 아, 또 다시 포장된 인도길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는요, 둘리길 중에 대나무 숲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나아본 마을로 좀 내려서는데요. 하동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이 19가 스태프 찍는 구간이고요. 저희도 이제 좌측으로 더 진행을 합니다. 나아본 마을에서요. 호숫가를 따라 조선의 나무 대극길은 하동호의 하류인 하동댐까지 2km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요, 한적한 마을길과 숲길, 계곡이 줄을 이루는 위태 하동 구간을 걸어보았습니다. 서울 숲과 대숲이 적절히 섞인 숲길로 오르막길과 오솔길이 교차하는 걷기 좋은 길이었는데요. 주의할 점은 한여름에도 걷기 좋지만 우천시 계곡이 번너할 수 있으므로요, 우의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내려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가장 아름다운 이때 하동호 구간에 도전해 보십시오.